따라합시다.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편지로. 오늘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산상보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가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네 가지를 살펴보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나는 잊혀진 여자. 나는 누구냐는 나는.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자신감 있는 사람. 자기가 혼란한 사람. 내가 누군지 헷갈리는 사람이 정신분열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는 거거든요. 성경은 기록할 때 우리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가지 일을 생각해 보면 빛이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어둠의 세력이에요.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어둠의 허감의 무덤의 사망의 권세, 그것이 굉장히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의 민족이다. 우울한 게 정상이에요. 사람들의 감정의 3분지 2는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하고 삐딱하고 까칠하고 지랄 같고 그렇다고 해요. 3분지 2 감정은 안 좋은 감정이 오토매틱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우리가 우울하려고 작전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울증 걸리려고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느낌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울해져요. 반드시 사람은 속이 상하고 감정을 다치고 마음판이 깨지고. 한국 사람들은 집단 패닉이다. 집단 우울증이다. 자녀처럼 우울한 감정이 하나도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원한 맺힌 사연이 다 있다니까요. 그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남자가 지을 온갖 죄를 다 짓고 주지육림에 빠져서 사생활을 놓고 엉망진창이었던 이 어거스틴이 엄마가 참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도의 엄마 모니카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엄마가 아들아 네가 로마에 가서 암브로소 목사님 설교를 한판 들어봐라. 설교 한판 잘 들으면 팔자를 고치고 찬송 한곡 잘 부르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그래서 이 암브로소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으러 아들을 로마로 보낸 거그 어거스틴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제 어둠에 속한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씀 한 구절에 필이 굽혀서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제약된 과거를 청산하고 참회로 유명한 글을 적고 중세에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구절에 그 모든 어둠에 속한 제약된 생활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동물은 식물은 빛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동물들은 싸우다가 뿔에 찔려서 다치면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감각적으로 햇볕에 대해 상처를 쪼아가지고 자외선 치료를 한다니까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양지 바른 곳이, 햇살 가득한 곳이 살기 좋듯이, 일조량이 많은 데서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오듯이 햇볕이 최고의 영양소다.
우리는 항상 빛의 자녀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둠에 속한 일이 편해요. 술 주정꾼들이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 편할까요? 술집 구석에 그 어둑한 데 꼽을 치고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소주를 빨 때가 편할까요? 담배 대꼬발이 하나 꼭꼭 빨고 소주 활짝거릴 때 그때가 그놈한테는 거기가 편해. 술집에 구석에 그 쪼글씩 앉아가지고 있는 게 그게 편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울증은 어둠에 속한 거예요. 어둠에 속한 거. 우울증 있는 사람은 어두운 데를 좋아해요. 방콕. 방에 콕 처박혀 있다니까.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대인기피증이요. 피해망상증이요. 우울증이라는 건 어둠에 속한 거예요.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이런 것이 결국은 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흑암의 세력,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어둠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빛의 자녀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 아무리 밤하늘이 칠흑같이 땡땡 어두워도 아침이가 햇살이가 동창이 밝아오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야.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밤이 깊을수록 새벽에 가까웠다 이랬잖아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막강해도 이런 밤중에 집에 가서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어둠아 물러가라 그럴 필요 없이 스위치 켜면 돼요. 스위치 켜는 순간 한 방에 화사하게 밝아지는 거라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뭔가 잘하는 사람은 밝아.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우울증 환자 같은 사람 자꾸 어둠에 속한 그런 찌질하고 어둡고 부정적이고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갇혀버린다니까요. 눌리는 거예요. 가오가 눌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너희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군대 생활을 하면요 담배를 피우지 마라 그래요. 군인들이 보초 쓸 때 담배를 한꺼번에 이러면 불빛이 4km가 간다. 담배 불빛이 반짝할 때 10리까지 보인다니까요. 보초가 담배를 빠꽁거리면 적에게 노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죽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게 이 담배를 빠꿈거리는 순간 불빛이 10리까지 반짝하기 때문에 위치가 노출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그렇게 강한 거예요. 햇볕을 받으면 빛을 통해서 치유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그걸 늘 기억을 해요.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봐요. 한국전력, 전기를 빛을 만드는 회사에 최보람이하고 애들이 나와서 부른 노래가 있었다니까요, 10년 전에.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어둠에 속한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강하고 조직적인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멀리해야 돼요. 본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불을 켜면 촛대를 한 자루만 켜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촛대가 타서 녹아내려갈 때 빛을 바라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서 형체도 없이 자기 해체가 되고 사라질 때 맛을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기 중요해요. 반드시 촛대가 자기 희생, 촛대가 타들어가면서 빛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 푼도 손에 안 보고 한마디도 안 지고 그거는 성도의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된다는 것은 아가야를 놓으면 엄마라는 존재는 아기를 위해서 밤중에 아기를 둘 쳐고 응급실을 가고
사랑한 아가야를 위해 사람은 피를 뽑아서라도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존재가 엄마잖아요. 여러분, 친정이 좋아요, 시댁이 좋아요? 친정이 좋아요. 친정 가서 몸 풀고 정 풀고 한 풀고 돈 풀고 친정 가면 다 풀어지는 거잖아요. 친정 엄마는 내 편이야, 내 편. 내가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여러분, 딸 자식이 객지 나가서 사고치고 밤중에 고향 땅에 들이닥쳤다. 그러면 아빠가 경찰 편을 들까요? 내 딸 서영이 편을 들까요? 오매불망 내 딸 서영이. 엄마는 아빠는 죽어도 내 새끼.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가 산다면 무슨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의 눈물. 모정의 세월 아가지만은 나무의 바람일듯 바람 많은 가지. 그 모정의 세월을 부른 분이 박정웅 장로님이라니까.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한 분이 밀양분인데 엄마 혼자 두고 군대 가서 작사 작곡한 노래가 머나먼 남쪽 모정의 세월. 엄마를 생각하면서. 교회 장로님이시라니까. 성가대 지휘하신다니까. 노래방에 가서 그 노래를 부르면요, 돈이 나온대. 인세가 나온대, 그게. 저작권요.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은 오매불망 내 새끼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와 마다하지 않는 게 엄마잖아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바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네 촛대가 녹아 빠지면서 네 촛대가 타들어갈 때에 비로소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정훈 교수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처음 온 거예요. 제가 이분이 감당이 안 돼. 이분이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가지고 조계종의 핵심 브레인이요. 조계종 알아요? 이분이 군에 법사로 입대를. 법사 알아요? 군대 중, 우리가 군목이 있듯이 군대 목사님을 군목이라고 군대 중을 법사라 그래요. 군대 중으로 입대를 한 거예요. 부인이 한의사의 한의원 원장이에요. 저희 교회 앞에서 한의원을 오픈한 부인이 한의원 원장이에요. 이 부부가 보통 열심히 특심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세례를 받는, 불가에서 그걸 수계를 받는다 그래요. 수계를 받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찰에 가서 수계를 받으니까 인도에 가서 불교의 오리지널 본토에 인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학습 세례를 받은 분이요. 수계를 받고 돌아온 분이라니까요. 그 두 분이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내가 겁이 덜컥 나더라고. 저기 사기꾼이가 저기 고등 저기 무슨 저기 진짜백이 아주 고등 사기꾼이 돼가지고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로 파견된 놈인가, 조계종에서 포동계를 조질라고 온 인간인가, 서울대 법대를 나온 법학 박사예요. 군에서 중으로 군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종자연이라고 했어요. 기독교를 깨부수려고 만든 종자연의 핵심 브레인이에요.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그 부부가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한 거예요. 이런 것도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거 아멘 할 게 아니에요, 그거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인간이요. 아니, 뭐, 보통 사람이 오면 할렐루야인데, 여러분, 조계종의 총무원장이 여러분께 등록을 하면,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여러분께 등록을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런데 그분한테 내가 얘기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냐 물어보니까, 그분 얘기가 간단한 거예요. 자기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순박하게 사랑의 모습을 본 거예요. 사랑을.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보가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은 그냥 한 분의 그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보고는 이분이 이게 진짜다. 불교는 헛방이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로 왔다니까요.
내가 처음에는 상당히 깨끄럼하게 쳐다본 거예요. 저 인간이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 법학 박사가, 교수가, 부부가 같이 인도까지 가서 세례를 받고, 세례가, 수계를 받고 온 골수 불교 신자가 최고의 브레인이 지금 뭐 때문에 우리 교회를 왔을까? 걱정됐다니까. 근데 그분의 개종을 하고 회심을 하는 계기는 참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구나. 사랑의 실천. 그분을 보고는 이분이 개종을 했다니까요.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동성애 비판하고 이정훈 교수라고 들어봤어요? 그분이 그분이요. 머리 빡빡 깎고 요즘은 현대판 사도 바울 이러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다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하다. 머리 깎았다니까. 너희는 어둠의 세력, 어둠의 권세, 어둠의 모양, 어둠의 흔적도 간직하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샤방하게 엣지있게 보사시하게 밝게 살아갑니다. 어둠의 세력은 꿈도 꾸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교회는 밝아야 돼요. 성도들은 밝아야 돼요. 보사시하게 살아가세요. 샤방하게 살아가세요. 영롱하게 살아가세요. 어둠에 속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아요. 더럽고 악하고 어둠의 흑암의 세력은 꿈도 꾸지 말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흑암의 무덤의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잖아요. 부활하신 다시 사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햇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햇불이라고. 그 이 형제 권사님 한 분이 햇불을 기도원이 기적을 일 때 한 손에는 햇불을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기도원이 그 20년 동안 괴롭히던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광복을 안겨준 기도원의 300용사 알아요? 기도원이 쓰임 받을 때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도원은 악조건이 나쁜 조건이 8가지 기도원아 일어나 가라 하니까 기도원이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대부분 그렇다고요. 하나님 모세를 80에 부를 때 모세가 첫 마디가 드디어 때가 왔다. 시대가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씨,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80 영감택이 다 돼가지고 불러서 옷 잘라고. 내는 못 갑니다. 선수 선발 잘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은혜 받았을 때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의 성경에 보니까 따라다 겸손을 감당하면 들어서신다. 기고만장할 때 하나님 그 인간을 안 쓰셔. 겸손할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럴 때 하나님 모세를 쓰시고 기도원도 그렇다는 거야. 기도원을 처음에 부를 때 기도원이 얼마나 쪼다 같은가 하면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도 미대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니까 농사 추수를 할 때 넓은 마당에서 이렇게 추수를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 속에 기들어가서 터닥터닥 완전 소신병 쪼다 겁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나 기나와 기나와 포도주 틀 속에 숨어가지고 터닥거리는데 그때 스카웃 받았다니까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안 자체가 DNA가 종자가 거시기 합니다. 계속 안 됩니다. 못합니다. 계속 안 된다고 계속 도망가다. 그럼 이번에 여기에 물이 촉촉하면 제가 믿어줄게. 그래 하나님 촉촉해줄게. 그 다음에 또 그럼 여기 말고 저기가 촉촉하면 별짓을 다해 막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나중에는 부하 불화를 데리고 이름이 부하 이름이 불화여 불화를 데려오니 적진에 한번 가봐라. 적진에 가서 보니까 적진에 들어갔는데 엄마야 너무 멀리 들어왔다 이래. 적진에 이렇게 간첩 활동을 하러 싹 들어갔는데 그것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야 저쪽 편에 이스라엘에 기도원이란 장군이 있는데 어마무시하더라. 막 그 한마디 하면 막 추풍 낙엽처럼 날아가고 막 기도원 장군 얘기 들어봤나? 자기는 저 옆에 앉아서 지금 오이씨 너무 많이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오줌을 질질 싸고 있는데 적군들이 얘기를 하는데 막 저쪽에 기도원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굉장하다 하더라. 별별 소리. 그래 꿈을 꾸는데 꿈에 보리떡
보리떡 알아요? 이게 무슨 뭐 그런 로얄 젤리나 무슨 뭐 그런 신라 호텔에서 파는 불도장이 아니고 수제비 만드는 밀가루 덩어리 한 덩어리가 보리떡 그 시대 천민들이 먹는 거 천박한 음식 보리떡 하나가 밀가루 덩어리 하나가 떼갈떼갈 굴러가지고 위대한 군대 13만 5천 명을 박살을 해버리고 꿈 얘기요 꿈 얘기 보리떡 얘기를 하는데 야 저쪽에 기도원 장군이 굉장하더라 막 보리떡 같은 게 돌아가지고 막 텐트 다 박살내고 자기는 옆에서 오줌 싸고 질질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부인하고 거절하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도저히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어이 기도원을 들어가지고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약한 자를 병든 자를 가난한 자를 주께서 쓰시면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기도원이 잘 나갈 때는 한 손에는 횃불을 치킨 들고 한 손에는 나발을 들고 나갈 때 위대한 군대가 한 방에 무너지는 거잖아. 성도는 항상 한 손에는 횃불을 우린 빛의 자녀라니까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니까요. 이 형제 권사님이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횃불회를 만들어서 전국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많은 분들을 수십 년째 섬기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들 사모님들을 깨우고 최고의 강사진을 해서 횃불의 목사 사모 횃불 세미나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항상 나는 빛이다. 너희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그것을 명심을 해야 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너희는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라는 것도 여러분 옛날에 모든 음식에 마늘, 맛을 내고 간을 들일 때 소금을 가져왔잖아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는 거죠. 사람도 간이 맞는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 나하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왠지 거북한 인간이 있어요. 왠지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고 왠지 뭐 완전 내 스타일 왠지 정이 가고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간이 맞는 사람이 있대.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있다 없다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내 입맛에 간이 맞으면 맛있다 하는 거예요. 약간 짭조부리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싱거부리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입에 맞을 때 그게 너무 맛있다. 어릴 때 엄마가 해준 거 입에 익은 거 엄마 손이 약손이니까 엄마가 해준 그 맛이 우리의 것은 좋은 것이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도 간이 든 사람이 있대. 간이 맞는 주님 쓰실 때 들어 쓰실 때 합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니까요. 종자가 있다니까요. 너희는 썩어가는 세상의 방부제가 되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국을 드셔보셨어요? 복국. 복국 몰라요? 버거. 버거를 먹을 때 사람들이 아따 시원하다 이런 거. 버거가 복국이 시원한 것은 무슨 비결일까요? 독을 얼마나 푸느냐가 비결이래요. 버거 알아요? 버거는 독이 있어요. 버거를 먹고 자빠져 자면 죽는다 하더라고요. 독에 취해서 자면 죽는데요. 복국을 먹고 잠이 오면 안 된대. 그거는 복국을 끓일 때 독을 얼마나 푸느냐가 비밀이에요. 버거국을 끓일 때 독을 조금만 풀면 여기 시원한 맛이 나. 근데 너무 또 적게 풀면 비린내가 나. 너무 많이 풀면 죽어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소금도 그렇잖아요. 소금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요즘 나트륨 중독 몰라요? 나트륨이 뭐예요? 거기 소금이라고 있어요. 소금을 많이 쳐 잡수시면 저희들 어릴 때 산골에서 살았거든요. 소태를 팔아 소태. 산골짜기에서는 우리는 생선을 구경도 못해보고 고등어, 간고등어 알아요? 조기를 한 짝을 사면 조기가 요만한 동가리에 소금을 칠갑을 해가지고 막 앞에도 소금, 중간에도 소금, 밑에도 소금, 위에도 소금 그걸 소태라 그래. 소태를 소금 덩어리를 막 소금을 칠갑하는 걸 그래야 산골짜기에게 냉장고도 없던 어린 시절에 그래야 이게 간수가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소태를 만들어 놓은 소금을 칠갑을해 놓은 그 저기 동아리를 한 동아리를 넣어서 한 솥을 끓이도 짭짭을 해. 우린 촌에서 그런 걸 먹고 자랐어요. 제가 부산에서 오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맨날 회를 쳐잡수는 줄 아는데 회를 안 먹어요. 회 비싼 거 못 먹어. 서울에서 손님이 오면 회를 먹어. 우리는 미국에서 친구가 오면 야 친구야 회 한 사람 하자 그때 회를 먹는 거지. 어디 가보면 뭐 부산에 갔다가 맨날 아침 저녁으로 회만 먹고 사는 줄 알아. 회 비싸서 못 먹어. 옛날 산골은 해가 이동이 안 돼. 수송이 안 돼. 씨어 빠져. 금방 변질이. 그런데 소금을 갖다 칠갑을 한 조기 덩어리 있어요. 알아요? 산골 출신들은 소금을 그냥 처바른 게 아니라 칠갑을 해서 소태를 만들어. 위에도 소금, 밑에도 소금, 안에도 소금. 이건 썩을 수가 없어. 소금 덩어리 자체요. 그걸 한 동아리만 넣고 끓이도 온 소치 막 짭짭으리 해가지고 온 식구들 다 떠먹어도 짜. 우리 어릴 때 그런 걸 먹고 자랐어요. 소태를 해가지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시골에는 냉장고가 없을 때는 소금이 냉장고예요. 소금이 방부제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안 식어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30분만 얘기를 해봐도 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물을 한 사발 들이키면 물이 써요 안 써요? 소금물을 마시면 갈증이 일어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야 나 집사님 그런 줄 몰랐다. 나 집사님 얘기 30분 동안에 가슴이 벌렁벌렁한다. 남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사람 방화범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남의 입에 입맛을 돋구는 간심에 입맛을 돋구는 사람 소태가 채가지고 짭조부리 하겠어.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 갈증을 유발하는 물을 들이키게 만드는 사람이 크리스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빛이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세상이 썩어 빠졌다 할수록 세상의 소금이 진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금 덩어리가 형체도 없이 자기 해체가 되고 녹아 빠질 때 간을 내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희생한 만큼 내가 눈물 흘린 만큼 엄마가 기도원에 와서 많이 울어야 자식이 객지에 나가서 웃는다 그렇잖아요.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 엄마가 많이 울어야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 없이 아랫물이 윗물이 되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하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구름대를 이루어서 때가 되면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듯이 엄마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 그것이 자녀 앞에 형통함으로 응답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맛을 알아야 돼. 아따 집사님 짭짭을 해야 돼. 짭짭을 해야 된다니까. 싱거부리 해가지고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둔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저도 목회라고 해보니까 옛날엔 제가 제법 쌈박했거든요. 옛날에 막 설교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래가지고 막 내 스스로 막 흥분이 돼가지고 은혜가 돼가지고 막 설교를 해도 막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 날라리가 돼가지고 입만 나발나발하게 완전 제 설교를 제가 들어봐도 나발나발 여기서 나발나발 상당히 매너리즘이 와가지고 상당히 목사 아니라 할까 싶어서 교인들하고 얘기를 해도요 교인들이 한마디 하면 내가 한 30분을 나발거려 보면 이게 직업병이요 직업병이 목사들한테 여러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 밥 먹다가도 목사님 있지에 한마디 하면 그래가지고 그게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지 혼자 서로 결론 다니버려. 나는 어떨 때 가면 저 목사님은 너무 말이 많다. 지 혼자 막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다 해버린다니까. 그게 병이요 병이야. 항상 설교하고 항상 지도하고 항상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누구 한마디 하면 역사적 사명을 띄고 서론, 본론, 결론을 다 내려야 돼 지가. 그게 병이라니까 그게요.
너무 뭐 또 아멘까지는 아니고 너무 이래 말로서 다 하려고 하는 일종의 직업병 아니겠어요 그게? 말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 말이 많으면 말썽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을 오래 가르쳤다니까 그거 보면 유명한 의사들은 말을 잘 못해. 의사들은 과학을 한 사람들이고 혈액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판독을 하고 과학을 통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아 이거는 간암입니다. 이거는 유방암 1기입니다. 모든 것을 혈액검사, 엑스레이, 판독 모든 조직검사를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분이 의사선생님이다 보니까 의사선생님들은 말을 나발나발 안 해. 그냥 큰일 났네. 그럼 큰일 났어 그게. 심하다 하면 심한 거 얘기해. 근데 목사들은 인문학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말로서 이걸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발나발나발나발. 제가 병원에서 느낀 게 명의들은 대부분 말을 잘 못해. 유명한 의사선생님들은 말을 잘 못해. 단순해. 그냥 버벅거려. 그 대신 사기꾼들은 나발나발나발 말을 잘해. 그냥 말을 잘하는 사람 걱정돼. 엄마야 저 너무 말을 잘한다. 사기꾼인가 보다. 소금은 소금의 짠맛이 나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그런 맛이 나야 돼. 맛이 보고 알아야 돼. 여러분 마트에 가도 아줌마 교회 다니지 어찌 알았어? 요 써있네 소금 때깔 빛으로 때깔이 나고 소금으로 짠맛이 나야 된다니까. 다른 사람들의 갈증을 유발시키는 존재가 소금이라니까요. 아무리 썩어 빠진 세상이라도 썩어 빠진 세상을 탓하지 말고 변명하지 마라. 신앙 중에 좋은 신앙은 주전자 신앙이 좋다 그랬잖아요. 이순신 신앙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거 안 됩니다. 써니텐 신앙 흔들어 보고 주시는 빠삐용 신앙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신앙. 제일 좋은 신앙은 주전자 신앙.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가 되고 전문성을 길러서 자신감을 갖추라. 그걸 앞머리만 따서 주전자 신앙. 주도적인 게 뭘까요?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낱말하듯이 강 건너 불궁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찌끄레기같이 아웃사이더같이 사도 낱말하듯이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죽어요 엑스트라가 죽어요. 태양의 후예를 보면 송중기 그 새끼는 총을 맞아도 안 죽지 말입니다. 주인공은 안 죽어요. 엑스트라가 죽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시고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돼. 누구 때문에 뭐 어째 되고 누구 때문에 손해보는 게 내 인생이 아니야. 비주류같이 하지 말라니까요. 삶을 원망이나 핑계나 변명을 대면 인생에 멀미가 난대. 내가 저놈의 손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시집와가지고 내가 이 망을 넘어서 대와가지고 뭔가 원망을 핑계를 대면 인생에 멀미가 난다니까.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핸들을 잡은 게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절대 멀미가 안 돼. 아무리 노인들도 자가 운전을 하는 분은 치매가 안 걸린대요. 머리를 굴리게 되잖아. 신호 봐야 되고 경찰 봐야 되고 치매가 안 걸린다니까요. 그런데 놈의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고 토하고 지랄하고 이러는 거예요. 인생도 그래. 인생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거시기를 하시고 맞춤형.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뭐 저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피해를 보고 내가 회사 잘못 취직해가지고 교회 잘못 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 어떤 경우에도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라. 주인공을 실어가지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러면 어느 날 보면 물줄기를 이루고 그 사람 밑에 문화생이 생기고 족보가 만들어지고 역사가 벌어지고.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에 썩어 빠진 세상에 소금덩어리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한두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다 우울한 얘기만. 너무 종말이다. 너무 역사가 이제 말세다. 고통의 때가 왔다. 목사님들이 다 안 좋은 얘기를 두 시간을 했어요.
한 분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말세에 고통의 때에 성령님을 남종에게 여종에게 이빠이 주시리라.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오지만 성령님을 마음껏 부어주신다니까요. 죄악이 더한 곳엔 반드시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썩어 빠진 세상일수록 소금이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 아주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워 빠진 세상일수록 빛을 발할 때 빛이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으로 소금으로 세 번째는 향기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허브 테라피라고 들어보셨어요? 포천인가 여기인가 허브랜드라고 있더라고요. 가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뭐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기도원밖에 모르시니까 허브랜드를 가보니까 거기는 온통 허브천지요. 집회를 그 인근에 가는데 그 허브랜드 안에 또 숙소가 있더라고요. 거기 숙소를 잡아주는 데 있다고 베개도 무슨 뭐 여기는 뭐 로저향이 있고 뭐 온통 베개 속에도 국화향 뭐 장미향 온갖 꽃을 쳐발라가지고 막 목욕탕에도 향이고 뭐 모든 게 향이야. 향으로 캔디를 만들고 향으로 이불을 만들고 모든 게 향냄새가 진동을 해. 어떤 코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허브를 여기다 콕 찍어주는데 막 대가리가 싹 이렇게 콕 찍어줘. 허브 테라피라고 있다니까. 향이 좋은 차를 한잔 마시면 힐링이 된다니까요. 그 허브가 우리의 마음을 릴렉스하게 해주는 거예요. 카타르시스가 된다니까. 향이 좋은 차를 한잔 마시거나 가슴에 촉촉해 와드는 찬양을 한곡 듣는다거나 가슴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신비에 도전이 되는 메시지를 30분을 들으면 팔자로죠. 대급하게 수지침 맞은 것처럼 가슴에 쓰나미가 일어난다니까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면 말씀이 감동이 되면 가슴에 울림이 떨림이 설렘이 일어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여러분은 뭔 말을 해야 두근거릴까요? 성화제 성님 쳐다보세요. 앉아가자. 아따 강사가 아주 별짓을 다 한다면 설교나 하지 뭐시 빛으로 소금으로 넘어가는데 저기 어디까지 나가고 싶으지요 지금. 아주 별짓을 다 한다면 허브가 어쨌단 말이야. 허브 테라피라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향유, 유향.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향유를 발라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향기라는 것은 이게 헬라 이름이 요디아, 요디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 희생제물을 드릴 때 그거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향이 이게 기도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나와요. 옛날에 제사를 지는데 향을 피우는 거거든, 그게. 향이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 천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허버테라피.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부산에만 있는 게 마마클럽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따라다 마르다처럼 섬기고 마리아처럼 기도하자. 그게 마마클럽이라고 어머니 기도회가 만 명씩 모입니다. 엄마들이 만 명씩 모여서 기도합니다. 굉장합니다. 마마클럽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마리아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마르다는 일을 잘하고 일 중심인 사람. 잔치 벌리고 일을 잘해서 요리를 잘해서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신 이유가 맛집. 마르다가 요리 끝내주기 잘했다니까. 맛집이라서 예수님이 자주 가셨다니까. 마르다는 일을 잘했어요. 아주 일 중심인 사람. 거기에 비해서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린 여자예요. 좋은 편을 택한 여자예요. 주님 마음을 가장 잘 알아들인 여자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으신 이유가 마리아를 만나면 마리아는 주님 무릎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회를 해도 교인들이 많아도 눈에 쏙 들어오는 교인이 있어 보면 제가 시골에서 어렵게 자라고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저의 고향을, 저의 과거를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간 거예요. 그 권사님은 저에 대한 거 모든 걸 잘 알아. 제 모든 어린 시절의 그 흑역사를 잘 아는 분이에요. 남편은 의사고 교수고 이 권사님이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제 내용을 다 아는 분인데 평생에 처음 듣는 것처럼 목을 앞으로 한 15초로 꺾어가지고 완전히 재밌다. 너무 재밌다. 우리 목사님 눈깔이 빠짝빠짝 하면서 듣는데 내가 봤을 때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 지구성 얘기를 소상하게 아는 사람인데도 평생에 처음 듣는 것처럼 막 세상에 은혜를 혼자 받는 듯이 막 목을 앞으로 기울여가지고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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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그 권사님을 잊을 수, 그러니까 남편을 총장을 만들고 교수를 만들고 하더라고. 권사님의 쏘가지가 싸가지가 그래. 항상 말씀을 달게 받아. 다 아는 얘기도 평생에 처음 듣는 듯이 막 눈을 반짝거려가면서 아멘 아멘. 그런 설교자 앞에 앉아있는 그런 교인을 보면 목사가 지가 은혜를 받아요. 우리 강남 금식기도 이런 데 오면 강사가 지가 감동받고 지가 힐링을 받는다니까. 이러면 좋은 데는 가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힐링이 된다니까요. 집사님 한번 커피 마시다가 밥 먹다가 이래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야 아까 집사님 뭐라 그랬어? 그 단어 하나에 10년 먹은 체증 쑥 내려가. 집사님은 농당 삼아 툭툭 던진 그 수다에 내 숨통이 확 열린다니까. 내가 죽을까 말까, 인생 심하게 할까, 심하게 알아요? 인생 종 칠까, 졸업할까 하다가 그 집사님 한마디 툭 던지는 말 속에, 엄마야. 그게 생명의 말씀이 돼가지고 단어 하나에, 메시지 하나에 힐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편지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향기다. 계속 고린도 후서에 편지다, 향기다라는 게 그런 의미. 허브티, 이런 차가 좋은 향이 있는 사람은 그 향을 통해서 충분히 사람을 고친다니까요. 마리아는 따르다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여자가 평생 애지중지하는 게 보물단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이 아가씨가 평생에 조금씩 모으는 게 향료 옥합이에요. 그 애지중지 가장 아까운 것을 박사 깨뜨려서 모두 드리리. 다시 이런 여자가 꼼재처럼 해가지고 막 평생을 아끼다가 시집도 못 가고 막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평생 보석 향료 옥합을 준비를 해놨다가 임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님을 만나서 박사 깨트려서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런 게 낫겠어요. 애끼다 똥된다고 시집도 못 가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사랑하는 님을 만나서 이 아까운 평생을 모아놓은 혼수품을 박사 깨트려서 먹어라 이 썩을 놈아.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애끼다 똥될 짓을 해. 죽서서 개주고 만다니까요. 마리아가 잘한 것은 평생을 모아놓은 것을 한 방에 깨트려서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니까요. 향유옥합.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빛은 촛대가 다 들어가야 빛을 발한다. 소금덩어리는 형체도 없이 자기 해체가 되고 녹아 빠져야 간을 들인다. 향유옥합은 뭐요? 평생을 모아놓은 아까운 향유옥합을 박사 깨트려야 향유옥합을 깨트릴 때 그때 허브테라피아가 나타난다니까요. 할렐루야. 똥파리가 날아오는 것은 똥덩어리가 있어서 똥파리가 날아오는 거예요. 똥파리를 쫓으려고 하지 말고 향기로운 꽃이 피면, 꽃에 꿀이 있으면 똥파리가 날아올까요? 벌이 날아올까요? 벌은 날아오면 꽃에 상처를 안 주고 상호 유익하게 한대. 벌은 날아와서 꽃에 상처를 주는 법이 없대. 수정을 시켜주고 꿀을 떠가지고 가서 많은 사람을 달달하게 해주기 때문에 벌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게 나았겠어요? 바퀴벌레 같은 놈이 되는 게 나았겠어요? 너희는 그래서 향기도 할 때, 빛이 달 때, 소음이 달 때 이기는 모든 것을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람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달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좋은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참 저희는 나하고 감이 맞다. 코드가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유치원에 유치부실에 교회에서 유치부실에 가봐도 진짜 귀여운 애들이 있어. 어머 쟤 좀 봐. 막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 막 조그만한 애기가 누구 애기인지 모르지만 완전 귀염둥이 예쁜둥이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 근데 어떤 애들은 유치부에 가봐도 못된 놈이 있어. 저 새끼 저거는 혹 5년 전에 내 돈 떼먹고 도망가는 애가 딱 닮았다. 저 새끼 왠지 비호감. 여러분 중고받은 거 없이 어린 아기인데도 왠지 깨름직한 애가 있다니까. 내 옛날에 아픈 추억이고 그 새끼하고 저 이미지가 똑같다. 저 새끼 저거 쪼개난 유치부 애인데도 징그러운 애가 있어요. 여러분은 유치부실에도 좀 가보고 이래서 합시다. 주만 바라보고 교회 가서 그냥 대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가 보다. 유치부 교사도 좀 하고 영화부 교사도 좀 하고.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저는 믿음은 사이즈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쪽수가 중요하다. 이걸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가 한참 부흥이 되는데 예배당이 코딱지만 하니까 예배당이 좁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대예배를 7부를 드렸다니까. 주일날 새벽기도 하면 주일날 예배만 9번 드렸어. 9번. 주일날 예배를 8번을 내가 한 10년 가까이 그리 하는 게 막 대가리가 어질러질해. 막 주일 한 7부쯤 되면 막 아이고 내가 계속 이러다 소천하겠다. 이게 막 나중에 한 8부쯤 되면 말을 안 하고 싶어. 입이 아파 입이야. 아이고 말을 안 하고 좀 설교하는 게 없나. 말이 안 하고 싶다니까. 막 지인에게다 우리 교회 한의원 원장들이 목사님은 진맥을 짚을 필요가 없대. 왜 기진 맥질 탈진했다. 하도 나발거려가지고 기가 다 빠져가지고 목사님은 기가 다 빠졌대 아예.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예배 횟수를 막 불카노니.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게 뭔가 하면 주일 학교가 많아지는 거예요. 9시 오면 영화 1부, 11시에 영화 2부, 1시에 영화 3부, 영화 1부, 2부, 3부, 유아 1부, 2부, 3부, 유치 1부, 2부, 3부, 유년 1부, 2부, 3부, 소년 1부, 2부, 3부 이러니까 쪽수가 많아지더라고. 우리는 막 웬만하면 그냥 교사를 세워. 교사도 남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태반이 여자 집사님들이 다 부장님이야. 부장님 잘 나가. 우리 웬만하면 막 덮어씌야. 그냥 막 내 앞에 얼찡거리면 가면 하나 덮어씌야. 조직에 몸을 담아라 이래가지고 조직에 몸을 담으면 조직이 보란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내가 이랬지 나가면 여집사들이 화장실에 나왔다 쑥 들어가. 눈에 걸리면 막 덮어씌워. 찬양 하락하고 성가대 하락하고 구역장 하락하고 막 교사 반사 덮어씌우니까. 근데 덮어씌워나 보면 또 잘해 사람들이. 패션 테라피라고 옷을 입으면 내가 여러분 신사 양복을 입어야 신사의 품격이 나오지. 제가 급하다고 넌닝고만 입고 설교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뭐야 좋아 저랬고. 사람이 혼이 빠지면 패션이 이상해집니다. 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고 이상한 보따리 하나 안고 다니고 머리에 꽃 하나 꽂고 다니는 걸 광렬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패션이 헤어 패션이 패션이 이상하면 미친년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이쁘게 보상하게 빛으로 소금으로 때깔나게 맛깔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덩어리다. 빛이다. 맛을 잃으면 안 돼. 맛을 짠맛을 잃으면 안 돼. 깐깐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림없어야 돼. 우리 원장님이 맨날 조국 대한민국 맨날 대한민국 징글징글해 아주 징글징글 맨날 대한민국. 제가 이리 올라가면요 나라를 위해서 좀 설교도 좀 하고 해 뭐라 그러시고 나는 맨날 뭐 나라는 관심하고 우리 집 구석 내 거야 이거 저는 늘 평생을 그래 살아왔거든. 맨날 나는 내 새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맨날 나는 이래 소다하게 이렇게 쪼잔하게 살았는데 강남 금식기도만 맨날 조국 대한민국 정치 경제 군사 문화 10억 100억 1000억 막 이래 나가니까 간이 벌렁벌렁해.
우리는 맨날 10원짜리 가지고 말말 떨면 이렇게 살아왔는데, 요만 막, 입만 벌리면 1억이고, 막 10억이고, 100억이고, 막 이래 나가니까, 하우,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우리 원장님처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 분. 저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역사를 깨뚫어서 6.25부터 해서 중공군, 아까 쏘리군 얘기 다 하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우리는. 태어나고 처음 들어봤어, 우리는. 국사 시간에 아무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그렇잖아, 우리는 뭐, 대충 뭐 6.25, 6.25를 어떤 인간은 6.25 이래 읽더라고요. 나라를, 역사를, 민족을, 영적인 전쟁을 깨뚫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는 원장님의 미션이요. 원장님의 사명이요. 항상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당에서. 이게 지금, 여러분, 신문을 이래 보면, 신문이 약간 요상합니다. 이 신문의 기사가. 점점 한국 경제가 지금 짜부러지고, 지금 이상하다니까요. 나라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간다니까. 그런데 웬만한 것들은 몰라. 대급박이 돌아가질 않아요. 소금은 짜야 돼, 짜야 돼. 짠 맛을, 갈증을 유발시켜야 된다니까요. 내가 성도인데 구별된 게 없고 차별되는 게 없고 맛이 없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목사면 다 목사냐, 성도면 다 성도냐. 항상 여러분들이, 나는 이 어두워 빠진 흑암의 세력,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샛별처럼 반짝거리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리라. 한 손에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나가리라. 어둠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다니까요. 아침이 되면 햇살이 동창이 밝아오면 그 밤에 땡땡한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아침이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굿모닝. 아침 일어날 때, 오예.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믿으시미나 미나시기 바라는 것이, 이래 돼야 되지. 아이고, 이 망할 놈의 세상. 오늘도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겠나. 그런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은 새벽 4시만 되면 드디어 돈 벌 시간이 돌아왔다. 새벽 4시만 되면 일이 하고 싶어가지고 막 출근해. 그런 분이 현대그룹을 만들고 사장이 회장이 되는 거잖아요. 일을 보기 많은 게 보기 많은 것이고, 사람 욕심이 많은 것이 보기 많은 것이고, 저희는 아직도 그쪽이, 아직도 막 새벽에 드디어 새벽 기다릴 시간이 돌아왔거나, 드디어 주의 날이 밝아왔거나, 오늘도 소천할 정도지만, 일 보기 많은 게 보기 많고, 불러줄 때가 호시절이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피곤이 능력이고, 가난이 교사고, 덤비라 이 짝끝들아. 그때가 호시절이라니까요. 밥맛이 땡길 때, 일이 겁이 안 날 때가 호시절. 어느 순간에 가면, 아유, 내 못 하겠다. 아유, 입맛이 한 것. 그 병든 징조라니까, 그거는. 어느 날 일이 무섭고, 어느 날 기도원에 가자 해도, 아유, 기도했으면 뭐하겠노. 그거 망조라니까, 그거는. 기도원에 가자 해도 막, 내 안 갈란다. 나는 뭐, 이제 기도했으면 뭐하겠노. 냅둬라,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망조가라니까, 그거는. 설교를 들어도 막, 아따, 참, 목사님, 표현은 좀 거시기 하지만, 우리 지구석에 딱 맞다. 요렇게 들어야지.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아침에 또 설교, 어휴, 또 설교, 환장하고 또 언제 끝나겠나, 저거. 그거 비정상입니다. 진리가 진리면 안 돼. 여러분, 지겨운 게 행복이고, 일상적인 게 행복이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제가 검찰 조사를 17번 받은 사람을 제가 만났다니까. 검찰 조사를 17번 받고 온갖 가택 수사를 다 당하고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일상의 기쁨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대. 집에서 마누라하고 싸우고 토닥거리고 지랄하고 그게 그렇게 좋은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대. 집에서 삼시세끼 밥 먹는 게 낫겠어요? 콩밥 드시는 게 낫겠어요? 삼시세끼 밥이 지겨우면 그 사람은 다 사는 거예요. 늘 먹는 밥이 맛있어야 돼. 밥이 달고 밥이 맛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도 막 기도하고 자꾸 막 찬송.
아따 오늘 하루 종일 막 간연학단이 이런 기도는 세계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음악성은 없지만은 느낌하니까 음악성은 없지만 그래도 아따 참을 찬양이 좋다. 뽕짝뽕짝 찬양이 은혜스럽잖아요. 몰라요. 어제 저를 아는 분이 한 분 연구소 소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저녁 예배 참석했는데 자기는 와서 탁 앉아있으니까 이 찬양팀이 찬양을 쫙 하는데 그렇게 평안하대. 마음이 그냥 막 차분하게 그냥 다 마음이 금방 힐링이 되더래. 다른 데 가면 막 찬송 부르다 진액이 다 빠져. 설교 전에 한 시간 막 찬송 부르고 나면 설교할 땐 본격적으로 자빠져. 자빠져 성도들 힘이 다 빠져. 찬송을 하도 막 열심히 불러가지고 힘이 다 빠져. 근데 여기 오면 악기 팀들이 막 아주 그 시기하게 딱 해주니까 앉아있는 순간에 막 서라운드 돌비 시스템에 그냥 귓구멍으로 해가지고 막 찬양이 후 은혜가 안됩니까? 얼마나 밴드가 얼마나 수준 높은 연주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 공간, 산 좋고 물 좋고 찬양 좋고 강사 좋고 이런 데가 드물다니까 이게. 할렐루야.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나라와 민족 틈만 나면 막 대한민국을 살리라고 막 이러시니까 자다가도 놀래가지고 막 대한민국을 어쩔 거냐 이 말이야. 막 공산당에 넣은 거 줄 거냐 이러니까 막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금방 그래. 이런 기도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러시아도 가보고 30년 전에 러시아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하니까 러시아에 무신론 성전이 있더라고요. 나라가 소련이 망하고 나니까 예배당 다 문 때리쳐버리는 거예요. 북한에 가보면요, 평양 1907년, 어게인 1907년 꿈도 꾸지 마세요. 지금 평양은 모든 예배당을 폐쇄하고 문 닫았고 예수님 사람 죽이고 그렇잖아요. 나라가 망하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자식도 없고 직장도 없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사람은 다 죽어. 우리가 이 썩어가는 세상에 말세에 고통의 때에 너는 세상에 어두워가는 세상에 빛이니까 일어나서 한 손에 횃불을 지켜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금방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불의한 자가 판을 쳐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이상한 것들이 설쳐도 진리는 이깁니다. 한 번도 어둠의 세력이 이겨본 역사가 없다면 이긴 듯해도 반드시 뒤집어진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촛대를 다 들어가면서 녹아가면서 나를 희생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기름이 녹아서 기름이 타서 그래서 계속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 기름이 다 타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와서 기름을 부어주니까 다시 촛대가 기름이 등잔불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내 약함을 아시고 기름 부어주시오. 너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라.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덩어리에 대해서 맛을 내라. 간을 들이라. 간을. 여러분 한 사람이 나타나면 친구들이 오고 동창들이 오고 사람들이 와서 참나 집사님하고 30분 얘기하면 정신이 번쩍 떠네. 집사님 살아가는 그 간정을 들어보면 내가 정신이 번쩍 떠. 가슴에 쓰나미가 일어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맛깔스러운 사람. 허버테라피라니까요. 내가 가장 아끼는 향유 옥합을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아브라함아 염소 한 열 마리 잡아서 송아지 한 열 마리 잡아서 제사하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시 놓을 수 없는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랄 때 그걸 부부간에 상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한테 상의해봐서 이 영감태기가 미쳤나 이게 네가 다시 놀 자신 있나? 그건 사라하고 얘기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부부지간에 상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결단을 해요.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한 것 가지고 나한테 도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내가 아까워하는 것 가장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네 향유 옥합을 네 독자를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냅다 출발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야 진짜 아브라함 믿음이 좋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 그날 밤부터 금식 기도를 들어가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눈가리가 팅팅 부어가지고 아침에 눈을 못 뜨더라. 그때부터 금식을 3일을 하더라. 우리 보통 사람은 그렇게 나가는데 아브라함은 금식도 안 해. 사모님하고 묻지도 안 해. 그냥 오케이 했어. 아침에 휙 떠난다니까. 밤새 울었다. 눈티가 밤티가 됐다. 금식을 하더라. 밤새 잠을 설치더라. 한 구절도 그런 게 없는 거야.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내 향유값을, 내 촛대를, 내 이 소금 덩어리를 형체도 없이 녹아빠져요. 형체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존심이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 것 챙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 주의 기쁨이 되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게 있어야 될 걸 미리 아시는 주님이시고. 여기에 우리 주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질 때 그때 싹이 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질 때, 싱싱할 때 떨어지는 게 나겠어요? 완전 늙어서 말라 빠졌을 때 떨어지는 게 싹이 나겠어요? 싱싱할 때, 잘 나갈 때, 좋을 때 떨어져야, 싱싱한 알토란이 떨어져야 30배, 60배가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에 여유가 좀 있으면, 다음에 나이 들고 은퇴하고 나서 다음에 헌신하겠다.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야. 다음이 없다니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항상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부산에, 울산에, 양산에 이선일 장로님이라서, 그 딸내미가 이성의 양이라고 2011년도 미스 코리아 진 아세요? 여러분은 뭐 미스 코리아 있단 건 아무 관심이 없는데 2011년도 미스 코리아 진이 이성의 아빠가 이선일 장로님이 의사예요. 제가 이선일 장로님하고 늘 가까이 지내고 이번 여름에도 우리 교회 청년회 또 수련을 합니다. 요즘은 그 의사가 신학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주 히브리어를 막 언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분이 딸내미를 미스 코리아 진으로 키울 때 세 가지를 강조한대. 따라합시다. 현실에 최선을 다해라. 즐겁게 해라. 고맙게 생각해라. 비슷하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마음에도 알통이 있는데, 마음에도 힘줄이 있는데, 마음에도 근육이 있는데 항상 기뻐, 바쁘, 예뻐. 항상 애를 쓰다 보니 마음의 알통이 발달이 돼서 뻘떡거리한 게 얼굴에 화색이 돌아서 미소 코리아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세 가지 원리가 기가 막혔다고 봐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따라서 닥치는 대로 해보자. 그때그때 하다 보면 하나님 그때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10년 뒤를 고민하고 사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간 과거를 곱씹으면서 우울증 재발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지금 여기서 은혜 받고 지금 여기서 감사하고 지금 여기서 결단하면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이 길을 주고 내일은 내일 태양이 뜨고 내일은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일은 내일 인도하신다니까요.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현장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으로 닥치는 대로 살아보는, 무슨 일을 당해도 이 병은 죽을 병은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은 아니다.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히뜩 넘어가고 문제는 해결하고 덤비라 있지 않거든. 요렇게 나가야지. 맨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사표내야 되겠지, 헤어져야 되겠지. 그러지 말라니까. 어둠의 세력을 따라가지 말라니까. 즐겁게 하라는 거야.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고 놈이 깨는 건 후라이라 그러잖아요. 그 때문에 똥 씹은 강아지가 채가지고 맨날 지옥에서 출장 온 듯이 해가지고 마귀 할머니가 채가지고 그래 까칠 떨지 말라니까. 이왕 하는 거 웃으면 즐겁게 신나게 뭐 까짓거 뭐 즐겁게 할, 즐겁게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해요. 저는 운동을 하나도 안 해.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혼자 재밌게 살아.
여러분들은 뭐 목사가 설교를 왜 저리 하노? 원래 제가 그래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나는 누가 말한 내 혼자 재밌어. 여러분이 뭐 설교가 지급되지만 내 혼자 재밌어. 내 혼자 내 혼자 난 내 방식대로 해. 뭐 불만 있습니까? 내 혼자 즐겁게 설교도 즐겁게 이왕 하는 거 즐겁게 재밌게 신바람 나게 쭈에쭈에 즐거우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좀 모지르는 듯이 살아가. 바보처럼 살아가. 바보는 암이 안 걸려. 왜? 항상 기뻐하잖아요. 안녕하세요. 항상 웃으니까 바보는 스탠레스가 뭔지 단어도 몰라. 약간 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낫겠어요? 잔머리 고리다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고맙게 생각해. 제가 최근에 미국 갔다 오다가 비행기가 삿포로 공항에 불시착했다니까. 그때 제가 죽어서 오늘 강사 고 김문원 목사 대신에 다른 분이 하는 게 낫겠어요? 제가 여기 와서 살아서 계속 하는 게 낫겠어요? 살아있는 게 오감하고 이 강단에 아무나 서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비주얼이 돼야 원장님이 오라 하지. 아무나 오라 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오감하고 성은이가 만극이가 황송이가 감축하옵니다. 나는 요렇게럼 살아가. 할렐루야. 즐겁게 하세요. 고맙게 고맙게. 남편이 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저 인간 살아있는 거 고맙고 술을 처먹고도 집을 안 이작보고 찾아오는 게 고맙고 인생에 도움은 안 되지만 살아있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뭐든지 고맙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로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라는 게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그래 박사가 되고 원장이 되고 애를 뉴욕 보내가지고 디자인을 시켜가지고 미스 코리아 진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미스 코리아 만듭니까? 그만큼 아빠가, 근사님이, 엄마가 얘야, 시가지를 명심해라. 현실에 최선을 다해라. 진인사 대천명이다. 즐겁게 해라. 고맙게 생각해라. 아빠, 엄마한테 고마워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부터 그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향유값 깨트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촛대가 녹아들어가면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덩이가 형체도 없이 녹아지면서 간을 들이고 맛을 내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셨사오니 편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서 가슴이 울렁거리고 주님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듣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멋지게 때깔나게 쓰임받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맛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빛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폐색되고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해서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회개하다가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맛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썩어가는 세상을 방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화창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 어둠의 권세 우울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